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지물상론을 1부, 2부 해가지고 인묘진 사오미 6개를 했고 지금 3부, 4부로 신유술 해자축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지물상은 청간물상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청간은 좀 간단해. 청간은 말마따나 생극밖에 없고 합충밖에 없어서 간단하고 지지는 말마따는 복잡하니까 지지물상은 약간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청간은 또 10자밖에 안 되고 지지는 12자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래서 물형상론은 뭐냐면 물형상은 이제 이 글자를 우리가 글자를 지지는 인묘진 사오미 신수를 해서 전부 6글자인데 이 글자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오행으로 금이라 그랬다가 육친으로 식신 이런 말을 만든 거지. 이 글자 자체를 물상을 보고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강약도 뽑고 격국도 만들고 육친도 만들고 오행도 만드는 거지. 실은 글자 자체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상론은 천간 물상론은 좀 이렇게 유튜브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지지물상은 선생님 강의를 조금 들어야 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신 할 건데 신론 신. 지지물상은 인묘진 그룹이 인묘진 그룹과 사오미 그룹은 했고 신유술 그룹하고 해자축 그룹을 할 건데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 지지는 항상 천간이 남자면 지진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은 음이니까 잘 뭉칩니다. 그죠? 음은 축소하고 줄이고 뭉치고 맨날 여자들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 남편한테. 남자는 양이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건데 그래서 신부터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항상 우리가 인에서 이제 막 씨앗이 바라가 되죠. 바라. 본래 자가 씨앗인데 자가. 자가 씨앗이고 자는 씨앗이고 종자 씨앗이고 이 씨앗이 추궐에 꽁꽁 얼어서 단련이 돼가지고 추궐이 추울수록 씨앗이 단련이 더 되고 추울수록 축에 봄에 마실 물이 다 얼어서 저장돼 있다. 그죠? 물은 얼어서 저장을 안 시키면 다 흘러가 버리니까 추궐이 저장하기 위해서 추운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되는데 발화. 그러니까 뿌리라 그러기도 하고 인을 목에 근 뿌리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발화가 되는데 발화돼서 묘에서 이제 이렇게 묘는 이렇게 갈라지는 게 묘고 또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가는 것도 묘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 떡잎만 벌어지는 게 묘가 아니고요. 이 나무 주목에서 가가 나가고 지가 나갈 때도 묘로 벌어지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묘목이면 여기 잎사귀나 이 가지는 을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묘목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요것만 을묘로 보는 게 아니고 큰 나무의 이쪽 부분은 전부 을목이나 묘목으로 보시면 돼. 근데 이거 잘 안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 등나계갑. 등나계갑이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동충하초잖아. 동충하초가 아니죠, 뭐야. 겨우사리. 겨우사리 등나계갑 아니야? 송하도 그렇고 많잖아, 이렇게. 등나계갑이. 그 겨우사리는 등나계갑을 보통 가리킬 때, 을목이 살아있어야지 등나계갑 되지, 겨울에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겨우사리는 겨울에도 있어. 그죠? 약간 변격이잖아, 변격. 을목은 봄, 여름, 가을부터 힘이 빠지잖아, 가을, 겨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인해서 싹이 나서 묘진으로 커서 이렇게 커서 이거는 위로만 올라 목은 위로만 올라가고 화는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한다. 벌어져서 꽃이 핀다. 그래서 꽃이 피고 금이 열매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봄에는 모든 기각이 상승합니다. 기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온이 올라 기가 상승은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의 흐름이 좋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옆으로 퍼진다. 이건 생이고 이건 장이고 가을이 되면 드디어 여름에 확 핀 거를 밖으로 이렇게 꽃 밖으로
차가운 기가, 음의 기가 감싸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가 하늘에, 여름까지는 하늘을 향해서 막 뻗쳐나가던 것을 하늘의 차가운 기운을 땡겨서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금이나 유금이 열매인데 이 열매는요 가운데 화가 들은 겁니다. 화를 겉으로 둘러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신을 이게 우리가 육경일 1년에 경신이 6번 오는데 그죠? 360개 중에서 60일에서 60갑자 6번 경신일이 도 닦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협회도 무당은 경신회가 제일 센 사람만 경신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 이 경신이 도 닦는 날이냐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상통하달 가을에 확 지기에서 뻗어나가는 하늘의 기운을 때려내겨서 둘러싸서 신이 음이 돼야 되겠죠. 음이 돼야 안으로 수렴할 거 아닙니까? 이건 화의 기운, 이건 양의 기운이면 이건 음의 기운이다. 이게 제일 처음에 그 이 강하게 벌어진 것을 오물이니까 굉장히 이게 강 파워가 세야 돼요. 신이. 그래서 신이라는 게 그래서 도통의 글자도 되고 그 다음에 신은 신자진 해가지고 자의 수원지다. 그죠? 자는 신이 없으면 물은 퍼먹으면 고갈되지만 수원지가 있으면 고갈되니까 자라는 것이 지구나 화성도 그렇고 물이 모든 우주나 지구의 근원입니다. 그죠? 물이 근원이라서 이 근원에 다시 근원이기 때문에 신이 도통의 글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불교도 보면 말이죠. 부처님이 마지막에 보리수 밑에 앉아서 6년간 틀고 마지막 돌을 틀 때 그 나무 위에 원숭이가 같이 각했다는 거야. 원숭이가. 들어보셨죠? 손오공이 아니고 원숭이. 신이라는 그런 글자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드디어 여기서 신이 모든 걸 음의 글자로 수렴시키는 놈이다. 그지? 수렴. 그 다음에 가을의 결실이고, 그죠? 이건 봄에 씨 뿌리는 거고, 여름에 농사 짓는 거고, 가을의 결실이다. 그 저녁 되고,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신이 결실 수와 수렴의 시작인 글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걸 가시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신에 대한 물상을 이제 뿌린 틈을 봅시다. 처음에 다정유병은 뭐냐면요. 이 자란 글자가 자란 글자가 아이 자자도 되고 여자 자자도 되고 아들 자자도 되고 이게 자시가 한밤중이잖아요. 우리가 해자축으로 따지면 실은 축시가 가장 밤이요. 실은 축시가 하늘하고 땅하고 기운이 가장 맞닿은 시간입니다. 축시는 꼭 자야 돼. 근데 해자축으로 봤을 땐 자오모요가 왕지니까 기루 자가 가장 이렇게 자가 가장 뭐랄까 수에 가장 강한 기운이니까 이 밤이니까 밤이고 종자 씨앗 이러니까 밤에 더듬어야 되고 밤에 그죠? 밤에 이제 부부간에 이제 성생활 해도 하니까 자를 애정사 비밀사로 봅니다. 물상으로 그래야 종자가 태어나니까. 근데 이 자를 밀어주는 힘이 신이잖아. 신자, 그죠? 신자진 삼합인데, 신금은 자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신금이 경금인데, 경금은 자가 12운성으로 사지요, 사지. 신금을 이리로 가면 신금은 죽는 거야. 경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한다. 그러니까 신금은 자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갔다가, 진에 가서 완전히 묘지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사부터 진부터 사오미 사부터 경금의 생지로 탄생해서 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정유병은 신자는 애정사 다발 그냥 신자라는 게 신자가 자가 사주에 있으면 애정사 비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에? 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식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물상인데 신자라는 게 이게 음이잖아요. 음 그죠? 음이니까 여자한테는 음이라서 애정사의 병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 신자가 있으면은 애정사 다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 남녀관계 문제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글씨를 보시면 돼. 그다음에 신이라는 게 신이 원숭이고 이렇게 확 펼쳐지는 기운을 잡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게 원숭이 재능과 재주가 뛰어나고 신통력이나 신, 이 신, 이 신하고 이 신하고 음통이 같아가지고 같이 보는 건데 신기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을 가지고 신통력이나 신기 있다는 건 생각은 처음 했을 것 같고요. 재능과 재주는 원숭이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신이라는 것은 또 신은 이 신은 글자 자체가 이렇게 신은 글자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거리를 다 이 관통하는 글자로 보여가지고 사통 발달이고 확 터진대고 이래서 이걸 주로 도회지로 보면 도회지고요. 중심 자리로 파. 그래서 한가운데 제일 좋은 명당 자리를 신으로 본다. 그지? 신은, 그래서 이 신은 서울로도 봐, 서울. 중심이니까, 서울이고 중심 보니까. 여기 보면요. 신은 중앙이니까. 중앙을 찾아야 확률이 굉장히 신이,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신이 관이면, 신이 관이 되려면 병화나 정화가 관이죠. 이러면 중앙부서의 근무할 소지가 크다고 보시면 중앙이니까. 근데 글자 자체를 서울로 보니까 신은 서울대학교. 신을 쓰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간다고. 서울대학이 수예요, 수. 서울대학이 수. 서울대학이 수고요. 수니까 임수, 계수 다 되고 신은 임수 되고 고려대학은 말마다나 고려대는 뭐 같아요? 고려대는 호랭이죠, 호랭이. 갑이나 인이다, 그지, 호랭이. 연세대학은 독수리니까, 독수리. 독수리 하늘날죠? 하늘, 독수리. 하늘나는 건 화야, 화. 연세대학은 병화로 보시면 병화, 병화. 자,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숙살지기다, 숙살지기. 마무리의 별이고 축소의 신이고 정리의 별이다. 그지? 신은 마무리의 별이고 축소의 별이고 정리의 신이다. 신이라는 게 천간으로 하면 경금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쪽 글자가 많은 사람은 항상 씨뿌린 거니까 스타트업이나 일 벌리고 가게 열고 확장은 잘합니다. 기획도 잘하고 근데 이거는 오사마리를 잘하는 거야. 뒤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앞바퀴면 뒷바퀴예요. 이게 긍정적이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신금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소하고 마무리하려면 음이라 하죠. 양은 확장이니까, 그죠? 신은 음의 기운이 강하다. 신은 차가운 글자고 차가워야 축소가 되고 음이라 축소가 된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는 더운 걸 좋아한다. 지가 차니까요. 신은 차니까 더운 거하고 어떻게 된다? 음양이 맞다. 이렇게 보면 음양이 맞다. 그래서 여기 무임경, 신,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신을 놓고. 신의 지장간이 무임경인데, 임수가 가운데인데, 임수는 수니까 1인데, 수는 1, 6수잖아요. 그죠? 1인데, 해수는 두로 되어 있는데, 해수는요, 갑으로 놀았다, 임으로 놀았다, 그래요. 어? 이건 수로만 놀아, 수로만. 신은 신자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해수는 수로 놀고 목으로 놀아서, 해수는 개념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임수가 뚜렷이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신금은 이쪽은 찬 글자고, 이쪽은 더운 글자고, 이쪽은 확장 벌리는 글자고, 이쪽은 축소 마무리하는 글자로 보시면 되게 사주에 이쪽이 많으면 노래방 가면 가자마자 마이크 잡고 설치되는 거고요. 이쪽이 많으면 맥주 한잔 먹고 노래 부를 거 보고 좀 쉬었다는 거야. 이쪽은 서서 계속 안 앉아. 앉지도 않아. 여긴 앉았다가 나와. 그럼 이 특기 쪽이 더 하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물상으로 대강. 이쪽은 차가워지려는 경향이고 더워지려는데 실은요. 인하고 신을 보면요. 인월에는 어리석 박하게 보는데 신월에는 반팔 입고 써요. 실지는 훨씬 신이 덥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역학을 공부할 땐 기의 공부니까 인은 덥고 신은 차다고 공부를 하잖아. 근데 우리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전혀 그렇게 못 느낍니다.
이게 훨씬 더운 거야, 신이. 근데 신은 이미 하늘에서 차가운 기가 발생해서 싸고 있다 이런 얘기지. 차가운 기는요, 우리 사오미래 미월이 이렇게 돼가지고 상쾌는 전부 양이고 하쾌 맨 밑에 물이 미월에는요 땅을 파면 저 밑에 찬물이 나온다는 거야. 이때 차지기 시작하니까 차지기 그죠? 신은 신 해봤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순서가 신 해봤자 밑에 두 개밖에 없어. 이 위에는 나타난 건이 삼양이라니까. 이는요 이건 뭐냐면 이건 천이고 이건 지잖아 따지면 이건 건이면 곤이고 나타난 거면 숨어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 이는 이거 정반 이는 신하고 반대잖아 반대 그죠? 어? 잘못됐어. 이는 위에는 세개그 밑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땅 밑에는 더운데 겉에는 찬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근데 잘못해 미를 잡았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 상담자가 느끼는 건 우리가 설명하고 정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신이라는 게 신이 할론가? 백로. 그죠? 어? 신유가 가을에 열매가 되면은 이거는 아직 덜 염은 큰 열매고 완전히 익은 열매고 이게 다 서리면은 백로에서 일단 한번 금극목으로 죽고 할로에서 싹 먹기는 죽이는 거야. 아시겠죠? 차란자. 그러니까 신에서 수렴을 시작하면 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마무리. 앞으로 신 다음에 유를 할 거지만 마무리 짓는 글자다. 그래서 신금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니까 이쪽 이런 거보다는요. 이게 좀 냉정한 거 이쪽이 냉정해. 냉정하다는 건 뭐냐면 차다는 것은요. 부분 같은 게좀썩 좋질 못해. 일지에 신이 있으면 그렇다고 보시면 일지가 안방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대로 보시는 거야. 이걸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주위가 조금만 차지면 아주 차지고 더워진다. 그래서 신은 인묘지는요, 이 신을 괜히 싫어합니다. 인묘지는 성장 발전한 놈인데 이 꽃은 열매로 가니까 관계없는데 인묘지는 신유술을 괜히 싫어해. 글자 자체가. 근데 이놈은 자기의 몸통이잖아. 열매의 몸통. 이놈이 괜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신유술인 글자는 임묘진이 괜히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해. 그래.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신이라는 게 신은 천간으로 하는 경금인데 경금은 사가 생기고 사오미의 이게 신은 사오미의 신은 열매가 커가는 겁니다. 열매가. 아시겠죠? 열매가 커서 가을에 큰 열매가 된다.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돼.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자, 신이 그렇다면은, 신이 확장하거나 이걸 자꾸 축소, 수렴을 하니까, 내가 신대운이 왔다 그러면은, 가게를 확장하면 좋을까, 나쁠까? 이때는 확장보다는 수렴이나 정리나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죠. 이게 미월 미도 그런데 미는 갑의 묘지니까 미에 이런 데 자꾸 장사 지금 잘 돼가지고요. 난 무지하게 줄 서서 먹는데 옆에 지금 이렇게 조금 이따 뒤에는 칸이 비어가지고 어? 칸이 비어서 해도 되겠냐고 싶어게 신대운이 하면 안 된다는데 했어.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신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신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신이 사통팔대니까 도로도 되겠죠, 도로. 그죠? 그 다음에 신이 탱크나 군의 병기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총칼이 되겠죠. 탱크. 그 다음에 신은, 이 신이 양의사가 많아요, 양의사. 진술충비는 한의사가 많고요. 신유는 양의사가 많다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요 앞장은 그렇게 보시고, 신. 그 신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처음이라서 좀 낯설지만, 아, 신은 대강 그런 글자의 뜻이 있구나. 가장 큰 게요, 신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은 이렇게 신유술로 한번 놀고, 신자진으로 놀고, 오미신으로 놀고, 오미신 아시죠? 모르나? 오미신으로 놀고, 그죠? 미신으로도 놀고, 인신사회로도 놀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전부 합충형파의 삼재 공막으로 논다. 그러니까 지진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아시죠? 이렇게 놀겠지, 그지? 신유술 그룹으로 놀고, 신자진 그룹으로 놀고, 인사의 그룹으로 놀고, 오미신 그룹으로 놀고, 미신유 그룹으로 논다, 그지? 이렇게 놀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직 방합하고 삼합은 아시잖아. 여기서는 금으로 놀지만, 여기서 수로 놀겠다는 거잖아, 수로, 그지? 그런 개념. 여기는 인신사회니까, 약간 생지나 역마의 개념 놀겠다. 신이 있으면 역마성이 있죠, 역마성. 가을을 끌고 오는 역마차고, 가을을 탄생시키는 생지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신은, 알아둘 게 이제 항상 신은 다정유병인자, 다정유병인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공부할 때 학생이 갖고 왔는데, 이게 여자 사주인데, 자기가 공부하는 스님한테 공부를 하는데, 여승한테 공부하는데, 자기하고 같이 공부한 도반이 이 사주를 딱 그 스님한테 내놨더니, 그 스님이 그 순 잡년이야 그러더래, 잡년. 예? 잡년.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 아, 그 사람한테 안 묻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질문을 잘,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이게 무슨 인자로 했어, 이게? 지금 뭐래? 다정유병 인자죠. 이게 천간에 투출까지 했죠, 그죠? 근데 이 여자한테 이게 편관이죠, 편관 또. 자, 그러니까, 신자는 애정사 비밀사에다가, 다정유발 인자에다가, 이것이 합이 붙은 데다가, 신금은 천간으로 떠서 자타가 인정이 된 데다가, 딱 보니까 편관이야. 아니, 나는 모르겠어. 자, 내가 그 질문을 하길래, 아, 나 그 스님이, 그 선생님이 무슨 뜻이냐는 모르겠다.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고, 뭐, 그거 같아. 편관이 일제 있고 투출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그렇잖아요. 천간은 겉궁합, 지지는 속궁합. 겉궁합은 상충이 돼가지고, 그지? 지지, 속궁은 진짜 합의되어 있다, 그지? 겉궁합, 속궁합, 이해가 안 가요? 겉궁합, 속궁합. 아, 이게 정신이고 육체니까. 천간이 정신이고 지진 몸이잖아. 겉궁합, 속궁합이지 뭐. 그래가지고 신자를 다정인자로 보고요. 신이라는 것은 재능의 글자다, 재능. 그 다음에 신통력이 있다고 보시고, 신통력. 그 다음에 신은 사방팔달 도로. 신은 서울로 보시면 돼요. 도회지로 보시면 돼요. 도회지. 그래서 내가 신을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보통 요새 저기 놀러 가면은 이 도로 옆에 그저 뭐라 그래, 뭐, 스포츠웨어 같은 거 쫙 이렇게 파는 데 많잖아. 쭉 도로 빠지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가 신 같아, 난 생각이 신. 그래서 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축소나 수렴이나 신통력도 있지만 이것이 물질로 가면은 가을의 열매도 되고요. 자, 경금은 하늘의 설이면은 신금은 서리가 땅에 내려온 거죠. 하늘의 설이면 땅의 서리가 내려온 거잖아. 이 신이 하늘의 설이면 유든 내려온 거지, 그지? 여기는 완전히 목의 생기를 딱 끊어버리는 게 신유야. 근데 우리가 물상론에서는요, 신금이 갑목을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 그것도 물상에 맞아. 신금은 갑목을 다스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 갑의 생장하는 목기는 이때 완전히 꺾어지는 거고, 이거 열매를 보셔도 되고, 열매, 그죠? 이게 금생수하니까, 개수를 금생수하니까, 비를 만드는 게 구름이죠, 구름. 구름 보셔도 되고, 이게 금이니까. 저녁 때 모든 게 정리를 하잖아요. 저녁 시간, 그지? 네. 정리를 하고, 은행에서는 마감을 하고, 직장에서도 마감을 한다. 마감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열매를 보셔도 되고, 이 금의 목표는요, 금의 목표는 가서 결국 목으로 가는 거고요. 목의 목표는 또 금으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게 내가 항상 목금은 목하고 금은 씨앗과 열매는 물질적인 거고 수와 화는 정신적인 거다. 정신적인 거니까. 정신 건데. 신금은 신유수를 놀 때는 금으로 놀지만 신자지는 수로 놀죠. 신금은 사회생활은 전부 수로 논다고 생각, 수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 삼합은 사회생활 합이니까 우린 전부 삼합으로 살아간다. 그치? 삼합에 모든 게다 들어있다. 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신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 신대운에 아 저거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업소 맡기면 잘하겠죠. 처분하고 정리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신은 이제 알아두게 정리를 하면요. 애정 유발인자로 딱 알아두시고요. 애정 유발인자. 여자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여자는 애정 유발인자인데 신은 수렴하는 거잖아. 끌어안는 거잖아. 자꾸 축소하고 끌어안는 여성스러운 거잖아. 그죠? 근데 신 자체가 사실은 경금신금은 총칼같은 아주 강력한데 속에 기는 여성스러운 기는 강력한 항우가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공부할 때 기를 주로 공부하지만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기보다 지를 우선시해야 되니까 그걸 잘 알고 줄타기 하셔야 돼. 그다음에 이게 달인 원숭이가 제주 많죠, 그죠? 전문가 전문가 달인 전문가 신이 있으면. 어떤 게 됐든 신통력이나 재주가 있는 거예요. 신통력,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통력. 이 신자는 이 귀신 신 신의 관계에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이세 가지가 신은 아직까지 유보다는 덜 이렇게 마무리진 거야. 신은 좀 여유가 있는 거야. 신 안에는 임수가 되죠. 신 안에는 일반적으로 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신이란 글자가 있는데 사주가 몸이 차다 그랬던 큰 오산 받을 수가 있어. 아주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 우리 조 대표 여기 조 대표 경신일주야. 수 없어요. 열이 굉장히 많아. 열이 급하잖아, 그지? 이신 속에 화기가 꽉 있는 거야. 금이란 사주가 축월에 태어나도요. 수를 못 보면 열이 많습니다. 수를 못 보면 사주 수를 못 보면 금이 수를 못 보면 열이 많아요. 근데 본성이 착하니까 금방 창과 어울리면 감옥을 잘할 거란 말이지. 감옥을 잘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자, 맨 위에 신 써놓고요. 업소 축소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운이나 신운이 왔을 때 만약에 신이 왔을 때 이것이 관이 될 수도 있고 재가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럼 재가 됐다고 쳤을 때는 재 내가 설렁탕 집을 한다면 재가 뭐라 했어요? 내 가게가 재죠? 가수는 무대가 재고 그러면 이 신운에 지금 설렁탕 가게를 확장하면 안 되겠죠? 어떠지 알뜰하게 있던 거 그대로 써야 되겠죠? 관이라면 자꾸 진급하려고 그러고, 그지? 부하 직원 늘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거야. 활용을. 확장 불가도 같은 얘기고, 감원 대상.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신운이나 신대운이 오면은 잘릴 소지가 크다고 보시면 돼, 그냥. 에? 아시겠죠? 그냥 지금 물론 신이 관이나 인이 되면 더 좋겠지만, 상관되면 더, 그게 관계없이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 감원 대상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신은 음으로 마무리하는 거니까 굉장히 전략 생활을 구두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인묘진이 동방이죠 동방 그죠? 한국의 이름 동방이고 신이 서방인데 여기를 씨를 뿌리는 거니까 앞으로 씨만 많이 뿌리면 돈 많이 될줄 알아. 근데 금은 이미 수확을 해서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합니다. 서양 사람들 10달러, 100달러 썼는데 굉장히 조심해, 신중한데 미국 살다 가보면 10만 원, 만원 그냥 막 써대니까 깜짝 놀래. 한국 교포들도. 미국에서는요, 10달러, 100달러 신중하게 씁니다. 잘안 써. 어? 한국은 만 원짜리 그냥 막 써, 그냥.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마무리도 하지만 일단 현품, 가을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이 식물 목욕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욕을. 그러니까 이쪽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략생활과 구두생활, 신기는 아시죠? 신기, 그죠? 신기는 신이란 놈이 원숭이 이 신이란 놈이 이 신자하고 음통도 같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게 우주의 원리, 수의 근본의 근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하늘의 기운을 땅으로 끄집어 내리니까, 하늘의 길을 받는 거니까, 신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사들이 보통 가면요,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돛 닦아요. 땅바닥 위에 돛 닦는 거 없어. 어? 금 위에 돛 닦아. 우리가 그, 광물도 생명이 있다는 거야, 광물도.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하거나, 움직임이 많으면, 우리가 거북이가 움직임이 늦어서 오래 살잖아요. 돌 같은 건 너무 안 움직이면 굉장히 오래 살고, 나무도 오래 살잖아. 안 움직여서 오래 사는 거야, 안 움직여서.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교를 잘 해놨는데, 사시, 오시, 미시, 신시라고 보면은, 자, 사시는 부처님 불공 사시 공양 되죠? 사시 공양. 불교. 사시는 아침에 회의하고 결제 받으라고 이런 데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고, 오시는 말마다 점시간이고, 미시는 나른하고 졸린 시간이고, 드디어 신시는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때 막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신시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외우기 쉽다. 그지? 신시는 대강 마무리면 유시가 확실한 마무리겠죠? 신시는 오늘 일과 중에서 있던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가령 사무 중에 빌려준 문방용품이라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고 확인한 시간대이다. 조그만 것도 확실히 회수하니 자기 물건 잘 챙긴다. 어떤 사람한테는 구두쇠라는 소리 듣고 어떤 이한테는 전략생활 한다고 좋게 본다. 원국, 사주 원판에 신이 있는 사람도 이런 기운이 있고 운시, 대운의 첫 번째 대운이 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을 나는 구두쇠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운시는 평생 고민살이니까 대운의 첫 번째는 평생 고민살, 고민, 그 아껴 쓰는 것 때문에 고민스럽다, 그지? 그래서 운시에 신금이 있으면 그렇고 그 다음에 정리나 회수 이런 거 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읽습니다. 또는 등산 가서 밥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여기 바쁜데 신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장비 잘 챙긴다. 지금 마무리 잘한다. 수강생 중에 병신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연지가 신금이네요. 자기가 나서 수강료 걷어 챙겨준다. 그래서 신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똑같죠. 금이 가을에 수확하는 거니까. 가을에 수확할 때 잘한다. 그지? 그래서 정리, 회수, 전략, 냉정. 냉정은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일반적인 덥지만 기 자체가 냉정합니다. 사람이 참 따뜻하다가 딱 무슨 정확한 결정할 일 있으면 딱 냉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 신금은. 이렇게 보시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났어?